안녕하세요.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MVP 라디오 C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페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건데요. 락더쿠가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오페라를 소개를 하자면,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오페라들 가운데서 꼭 하나만 봐야 된다면 저는 이 오페라를 추천하겠습니다. 바로 주세페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입니다. 이것만 봐도 정말 훌륭한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오페라입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, 정말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주제, 바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페라이기 때문입니다. 라트라비아타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.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, 또 대본이 있고, 그 다음에 주세페 베르디의 음악이 함께한 그런 오페라입니다. 소설이 프랑스 작가인 알렉상드르 디마피스의 춘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. 이 알렉상드르 디마피스는 알렉상드르 디마라는 소설가의 아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디마피스가 붙었죠. 피스는 영어로 하면 주니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, 이런 뜻인데요. 이 알렉상드르 디마라는 위대한 프랑스의 작가가 있었죠. 바로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그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의 사생으로 태어난 이 알렉상드르 디마피스가 자기의 청춘 시대 때에 청년 시절에 자전적인 소설을 춘희로 썼는데요. 이것이 정말 대박을 치죠. 그래서 이 알렉상드르 디마가 이 사생아로 태어난 알렉상드르 디마피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 춘희라는 소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너는 내 아들이구나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. 그 춘희를 바탕으로 주세페 베르디가 파리에 가서 이 춘희로 만들어진 연극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나머지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.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의 대본을 바탕으로 주세페가 음악을 만들어서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한 오페라로 만들게 된 것이죠. 주세페 베르디, 이탈리아 사람인데요. 이 라트라비아타를 1953년도에 베니스에서 초연을 했습니다. 그러나 대실패를 하고 마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이 여주인공이 이제 극의 내용과 맞지 않았고, 또 남자 주인공도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은 데다가 또 내용도 그런 뭔가 야시시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통속적인 내용을 오페라로 받아들이기에는 대중의 시선이 맞지 않았다.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보통 고전적인 어떤 오페라들이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주세페 베르디는 현재의 그 통속적인 소설을 가지고 오페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재공연을 할때 여주인공도 바꾸고 제대로 음악도 고치고 내용도 루이 16세기, 16세가 있었던 그 18세기의 파리로 바꾸면서, 나중에는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라트라비아타는 정말 세계적인 오페라가 되는 것이죠. 와,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처음에는 정말 실패했는데, 나중에는 성공적인 오페라로 남은 것이죠. 주세페 베르디,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, 다 클래식 작곡가는 다 좋아하긴 하지만, 낭만주의 시대 때의 작곡가입니다. 모차르트가 고전주의의 작곡가라면, 이분은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굉장히 장수를 했어요, 이분이. 87세까지 살았는데, 보통 모차르트는 30대 때 죽었죠. 35세, 36인가 됐는데 죽었는데, 베토벤도 50대에 죽었단 말이죠. 그런데 이 주세페 베르디께서는 87세까지 사시면서 오페라를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이 주세페 오페라의 5대 오페라가 있습니다. 리골레토, 일 트로바로 토레, 라트라비아타, 아이다, 오텔로 이렇게 있습니다. 오셀로. 그 외에도 이것 외에도 맥베스, 나부코 등 정말 유명한 오페라들을 많이 썼습니다.
라트라비아타는 줄거리가요, 이 코르티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코르티잔, 우리나라로 하면 기생 또 게이샤 이런 느낌인데요. 교황과 가물을 가지고 살롱에서 파티를 이렇게 파티를 하면서 접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코르티잔이었습니다. 19세기에 대표적인 코르티잔이 있었다면 바로 명품으로 유명한 샤넬이 있습니다. 이 샤넬도 코르티잔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이 코르티잔의 사교계를 다룬 그런 줄거리가 되겠습니다. 주인공인 비올레타와 알프레도, 그리고 알프레도의 아버지, 그리고 남작과 하녀 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아리아가 굉장히 유명하죠. 특히 이 아리아는 정말 유명한데요. 이 라트라비아타를 안 보신 분도 아 이거 하면 아실 겁니다. 일막에 축배의 노래라고 굉장히 유명한데요. 리비아모 넬리에띠 갈리치라고 합니다. 이 남자 주인공인 알프레도가 테너로 이 곡을 부르게 되는데요. 이 1절을 부르고 나면 2절을 비올레타가 부르고, 그리고 다 같이 거기 축배의 노래에 나왔던 모든 그 친구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굉장히 신나는 곡이죠. 그래서 이 곡이 굉장히 유명하고, 다른 어떤 뭐또 연주에서 모차르트 그 서곡이 따로 연주됐던 것처럼 이 곡도 축배의 노래도 따로 연주되기도 합니다. 저는 이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있습니다. 바로 주인공인 비올레타가 소프라노로 부르는 에스트라노 심플 리베라입니다. 이상하다, 언제나 자유롭게라는 곡인데, 이 비올레타가 혼자서 부르는 곡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교가 필요한 곡입니다. 그래서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바로 영화 가면 속의 아리아 뮤직히처에서 1988년도 작품인데, 음악 영화인데요. 여기서 주인공인 소피가 그 콩쿨에 가서 부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나온 가면 속의 아리아에 나왔던 이 에스트라노 심플 리베라를 부르는 그것을 링크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.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. 이 가면 속의 아리아 뮤직티처 굉장히 좋은 음악 영화입니다. 구하기가 힘든데 만약 구하게 되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. 그리고 이 라트라비아타를 나왔던 영화가 또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피가로 결혼해서 영화 쇼생크 탈출이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를 해드렸죠. 이 라트라비아타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 귀여운 여인 1990년도에 나왔던 줄리아 로버츠가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. 바로 그 줄리아 로버츠가 보면서 막 울죠. 오페라를 보면서 그게 바로 이 라트라비아타를 보고 울었던 것이죠. 그래서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에 이렇게 두 개나 쓰였습니다. 그리고 이 라트라비아타라는 뜻은 원어로 해석을 하자면 길을 벗어났다, 길을 벗어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타락을 했다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데요. 이 뒤마피스의 자전적인 소설과 주세페 베르디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담겨서 만들어진 이 라트라비아타는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막은 두 주인공이 만나가지고 축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. 2막은 이제 이두 주인공이 잘 살다가 이 알프레도 남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헤어져 달라고 하죠. 그래가지고 헤어지고, 그 다음에 3막에서는 이 떠난 알프레도가 나중에 이제 이 여주인공이 죽어가는 걸 알고 돌아와서 재회를 하고 여주인공이 죽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. 저는 이 라트라비아타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. 맨날 볼 때마다 제가 막 울곤 합니다. 정말 눈물이, 똑같은 내용인데 왜 눈물이 나는지, 그 이유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슬픔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감정들은 돈이나 명품이나 뭐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걱정, 그 여주인공을 향한 남자 주인공의 걱정과
병에 걸렸을 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지극한 간호까지의 더해진 어떤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게 아닌가.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제 죽어가니까 그것이 굉장히 예, 슬펐습니다. 직접 보시면 더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. 제가 이 설명한 것들은 정말 작은 이야기 중에 하나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라트라비아타는 굉장히 많이 예, 상영되기로 예, 유명합니다. 올해도 예, 라트라비아타 공연이 있었는데요. 예,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이 라트라비아타를 꼭 한번 보시라는 그런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예, 이렇게 예,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오페라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. 생각보다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오페라 이야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길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